네,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9일. 오늘은 미국의 에너지 회사인 옥시덴탈이 큰 소식이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옥시덴탈이 배당금을 잘 준다고 알려진 이 회사가 몇달전 3월 달에 크게 배당금을 깎은 것에 이어 오늘은 이제 배당금을 주당 1센트씩 준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또한번 떨어졌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또 다른 연관된 소식은 바로 옥시덴탈이 작년 별로 좋지 않은 타이밍에 지금 되돌아보면 좋지 않은 타이밍에 이 옥시덴탈의 라이벌 회사인 아널달코 이 석유 회사를 인수합병했는데요. 그때 아주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약한달전이 소식에 전해드리면 워런 버핏이 거기에 투자를 했고 그로 인해서 워런 버핏이 정말 특별 배당금을 정말 많이 받고 지금 정말 현금이 부족한 옥시덴탈은 그 특별 배당금을 지불하는 데만 해도 정말로 큰 고난을 겪고 있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에널달코라는 회사가 인수합병이 될때그 회사의 주주들이 옥시덴탈의 주식들과 이렇게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인수합병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옥시덴탈 이 회사가 크게 재정난을 겪고 있으면서 이전 에널달코의 전 주주들이 옥시덴탈이 이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자기네들에게 이 지금 회사가 얼마나 빚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빚이 있음으로써 얼마나 재정이 안 좋은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큰 재정적인 손실을 겪고 있다고 집단 소송을 걸었다고 하네요. 이두 소식, 이 로이터 통신이 전해드리는 기사로 자세히 전달해 보겠습니다. Occidental cuts dividend to a penny, shares die 5%. 옥시덴탈이 이제 배당금을 1센트로 줄였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그 주가가 5% 오늘 또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Occidental Petroleum Corp. cut its quarterly dividend to just a penny per share on Friday, after having slashed it 86% in March to save cash after a historic plunge in oil prices. 지금 겪고 일어나고 있는 유가의 큰 역사적인 이 하락 이후 옥시덴탈은 3월 달에 이 현금 보유량을 지키기 위해서 배당금을 벌써 86%나 깎은 이 역사가 있는데요. 이 와중에 오늘 이제는 quarterly dividend 분기별 배당금을 to just a penny per share 이제는 주당 이제 고작 1센트를 준다고 합니다. The oil and gas producer share fell 5% and have lost nearly 70% of their value this year. 그래서 이 에너지 회사는 오늘만 해도 주가가 5%가 떨어지며 이번 해 시작 때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70%나 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Occidental has been struggling to cut a crushing debt load since its $38 billion purchase of rival Anadarko Petroleum last year, an ill-timed bet on rising oil prices. 옥시덴탈은 작년 38 billion purchase, 그러니 380억 달러의 이 가격표가 있었던 아나달코를 인수합병을 함으로써 인해서 지금 struggling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죠? To cut a crushing debt load. 지금 이큰 부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이 인수합병을 ill-timed bet on rising oil prices. 정말 안 좋은 타이밍의 베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합병은 이렇게 유가가 올랐을 때이 좋은 재정을 가져다 주지 지금은 그 정반대로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옥시덴탈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부채인데요. Occidental, which reported more than $36 billion in debt at the end of March, 옥시덴탈은 3월 말에만 해도 36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faces a gigantic near-term maturities. 그런데 그것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조만간 이 빚들을 갚아야 되는 near-term 이제 조만간
이 빚을 갚아야 되는 날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현금 보유량에 크게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집단 소송이 또 걸렸는데요. 바로 Occidental is sued by shareholders, bondholders over Anadarko merger. 지금 옥시덴탈이 집단 소송에 걸렸다고 하죠. 이 에너달코 회사의 인수합병에 이렇게 관련된 주주들과 그리고 bondholders 그리고 이 인수합병에 사용됐던 이 부채를 이렇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서 집단 소송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Has been sued by investors who claim they suffered billions of dollars of losses because of the heavily indebted company concealed its inability to weather oil plunging oil prices. 지금 이 집단 소송에 걸렸는데요. 이 소송자들은 자기네들이 suffered billions of dollars of losses. 지금 수십억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Because the heavily indebted company, 왜냐하면 옥시덴탈은 정말 빚이 많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concealed its inability to weather plunging oil prices. 이 회사가 이렇게 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에는 정말 대비가 안돼 있을 정도로 빚이 많은 것을 자기네들에게 숨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소식에는 큰 헤드라인이 이쯤인 것 같고요. 이렇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국제 유가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많은 에너지 회사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중 옥시덴탈은 정말로 작년 큰 베팅을 한 것에 더큰어이 이렇게 화살이 되어 돌아와서 큰 손해를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당금을 잘 주는 회사라고 출석같이 믿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어사람 사 투자를 하는 옥시덴탈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 배당금에도 큰이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요.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또 이런 계획이 바뀌고 또 옥시덴탈이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된다면 과연 이 회사가 파산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지금은 불투명하게 된것 같습니다. 네, 2020년 5월 29일 오늘의 옥시덴탈에 관한 두 가지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